안녕하십니까. 닥터 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오늘은 스타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 환자의 치료제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인데, 협심증과 심근경색, 뇌졸중이 있는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한 알씩은 드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스타틴은 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장합병증을 가능성을 낮춰주고, 또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춰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사람에서도 심장병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가 있어서 저희 의사끼리는 이러면 이 스타틴 수돗물에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물론 수돗물에 섞으시면 안 됩니다. 약이니까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임산부들은 드시면 태아에 좀 위험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죠. 스타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틴이 워낙 많이 사용되고 유명한 약이니까 환자분들도 뭐 인터넷 뉴스에서 보시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뭐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간 기능 장애, 근육통, 그리고 최근에는 당뇨병 발생률, 새로 당뇨로 진단되는 확률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서 거론되고 있죠. 그 중에서 스타틴을 사용하다가 가장 많이 겪는 불편, 합병증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이 근육통 때문에 많이 스타틴을 드시다가 복용 중단하는데, 복용 중단의 원인의 75%, 그러니까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죠. 이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한 10 내지 15%에서 이런 근육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보통 근육이 쑤신다, 아프다, 뻣뻣하다, 경련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고, 때로는 팔다리에 힘이 없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런 근육 증세는 평소에도 많잖아요. 약을 안 드셔도,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근육통, 모든 근육이 힘이 없는 게 스타틴 때문은 아닙니다.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증의 특징은 큰 근육에 나타나요. 팔, 다리, 어깨, 가슴, 그런 데 나타나고 작은 근육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좌우 대칭입니다. 한쪽으로만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물론 예외가 있어서 이게 좀 사실 진단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환자분이 이런 근육통을 호소하시면은 저희들은 심근효소 또는 근육효소를 먼저 체크합니다. CK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근육이 파괴가 되면은 혈중에서 CK가 올라갑니다. 보통은 뭐 운동을 해도 올라가고 뭐 어떻게 한 대 맞아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치의 10배 이상은 되어야 근육이 이제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심근효소가 올라가고 근육통이 있는 경우를 심근염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심하게 근육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심한 근육염은 만 명에 한 명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이거는 피브레이트라는 이제 중성지방 저하제, 지질 저하제를 같이 사용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 등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전공상 한 30년간 이 스타틴을 사용했는데, 심각한 근육 손상 환자는 뭐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후유증도 다 없었고요. 그러나 근육 효소가 올라가지 않는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이 작년 11월에 삼손 연구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의학 분야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잡지에 실렸습니다. 이 연구는 스타틴의 부작용으로 스타틴 복용을 중단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 환자들은 세 종류의 약병을 각각 4병씩 무작위 순서로 받았습니다. 세 종류는 스타틴, 플라세보, 빈병. 플라세보라는 것은 이렇게 위약으로 약 스타틴과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아무 효과가 없는 약입니다. 그 빈병을 받은 달에는 물론 아무것도 이제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이 병을
각각의 약을 4개월씩 이제 투여를 해서 한 12개월 동안 관찰한 거죠. 그래서 근육통 중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을 100점, 전혀 없으면 0점으로 매일 점수를 매겼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환자들의 근육통 지수는 빈병,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드셨을 때는 8점, 그 다음에 스타틴 사용 기간에는 16.5점, 그리고 플라세보 기간에는 15.4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세보와 스타틴의 통증 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셨을 때는 통증이 반 정도로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근육통이 없다가 뭐라도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은 효과가 없는 약, 가짜 약을 먹어도 약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약을 투여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노세보, 뭐 영어로는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이런 노세보 효과를 만드는 것이죠. 이 연구에서 관찰된 게 바로 노세보 효과입니다. 이 노세보 효과를 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90%로 판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죠? 올해에도 BMJ라는 역시 영향력 있는 의학 잡지에 비슷한 연구가 발표됐는데 스타틴 와이즈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죠. 구조는 간단해서 스타틴과 플라세보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근육 중수의 차이는 없었고 그 약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근육통은 약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근육통 자체도 스타틴과 플라세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복용하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하는 증세가 있을 때 환자분은 괴로우시겠지만 이 증세가 대부분은 스타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로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 스타틴 복용 중에 실제로 근육통이 나타나면 뭐 괜찮을 거라고 그냥 방치하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스타틴을 한 일주일 정도 중지해 보시면 됩니다. 스타틴 때문이라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만일 통증이 없어졌다면 다시 한번 스타틴을 복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 근육통은 스타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스타틴 때문에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생긴 것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타틴 종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특히 용량을 낮추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있다면 약의 클래스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T5라는 약이 있는데 상품명은 이지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약은 고지혈증 치료제지만 스타틴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인데 이 약은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스타틴보다 더 낫습니다.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죠. 시중에서는 코큐텐이라는 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타틴에 의한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던 연구가 있어요. 이 코큐텐은 정식 명칭은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인데 이 스타틴을 사용하면 이 코엔자임 Q10이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근육통과 관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에 그간의 연구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근육통 방지나 치료 효과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 말을 믿고 코큐텐을 드시지는 말고 그것보다는 담당 의사와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스타틴에 의한 당뇨 발생, 당뇨의 새로운 진단율이 올라간다 이런 합병증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강력한 스타틴을 사용을 하면은 새로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2009년에 주피터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스바스타틴이라는 강력한 스타틴하고 이제 플라세보, 가짜약하고 비교를 했더니만 심장병 및 사망률은 크게 줄였는데 당뇨가 새로 진단되는 확률이 증가한다. 그런 보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환자들은
그러니까 당뇨가 새로 진단된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이미 정상보다 높아서 당뇨병 진단 바로 직전인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혈당이 정상인 환자는 뭐 스타틴이나 플라세보나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공복 혈당이 120 이상인 당뇨 전단계 환자에서는 당뇨 발생의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되기 직전의 환자들이 스타틴을 복용한 뒤에 당뇨로 결국 진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전단계 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스타틴을 사용할 때 몸무게 조절이나 식이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스타틴을 사용할 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부작용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주피터 연구에서도 스타틴을 사용하면 당뇨 발생을 9% 증가시켰지만 심장병 및 뇌졸중의 발생은 44% 감소시켰습니다. 차이가 크죠, 그죠? 근데 당뇨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키지 않는 스타틴이 있긴 합니다. 뭐 상품명은 리바로, 성분은 피타바스타틴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효과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약하기 때문에 당뇨가 될 우려가 크고 콜레스테롤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환자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틴, 특히 콜레스테롤을 많이 낮추는 강력한 스타틴은 당뇨의 발생률을 조금 올리는 반면에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은 크게 줄이기 때문에 환자의 이익이 손해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당뇨 발생을 이유로 스타틴의 사용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한 뉴스를 보시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부작용 효과는 미미합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스타틴을 계속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스타틴을 사용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25%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스타틴 계속 사용하시고 부작용이 의심되시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드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계속 닥터 트루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